박정희 죽이러 왔다니까 여기에는 그 수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게 궁금해하더라고.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위성도 없고. 나는 모르죠. 누군지. 청와대 건물이. 근데 진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건물이가 그때 당시에는 2층 건물이고. 그러니까 카카가 2층에 살고 밑에는 이제 그 비서실이 있다. 그 다음에 정문에 들어가보면 좌측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가 한개 대대가 있다. 남조선에서는 하력의 M16 청와대를 그 지키고 있다. 장갑차 두 대가 미국 가지고 있다. 다네요. 근데 와보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 그때에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래서 간첩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임신조 일당이 침투하기 이전부터 청와대 도면이랄지 아니면은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군경이 어느 요일에 인원이 줄어드는지 이런 정보를 넘겨요. 그리고 김신조 선생님이랑 같이 왔던 무장공비들이 퇴각을 할때이 고정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으로 퇴각하는 작전까지 짰고. 황해부도 도당이면의 건물이가 청와대 2층 건물이에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67년도에 모의훈련 했어요. 모의훈련해서 도당이면의 건물 한 사람들 노동족이 돼. 이제 남조선에 이런 모의훈련 하니까 잘 지키라고 이제 판정 검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당이면의 건물 가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근무 서고 있더라고. 들어가니까 가들 막더라고. 막으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2층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귀뜩에서 또 누가 또 나도 그 노동자거든 이제. 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총 갈린 거예요. 어머, 그때 실제로? 노동족이라도 피해를 보고. 오, 진짜죠 지금? 뭐야? 아니 이 모의훈련이었는데 실제로 죽였다는 거야? 공포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한줄안 하고 남조선이 한 줄 누가 보냈다. 소문 퍼뜨린단 거야. 다 몰랐던 거야. 노동족이 되면 예비군이나 같은 평에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거는 남조선의 국군이 와서 한 거다. 네, 그리고 연락서 자체 내에 그 청와대 건물을 아예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요즘에는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해서 1등한 조한테는 파손 입당을 바로 시켜버리더라고요. 18살에 입당. 수혜 씨 말이 맞는 게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였잖아요. 지금도 북한 내에서 김신조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위성 지도를 보면 청와대랑 똑같이 생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저긴데 이거예요? 김신조의 후예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고 청와대 습격 전담 부대가 있는데 아예 5년 전에는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다. 청와대를 폭파훈련하는 모습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아예 보도까지 했어요. 우와. 드디어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몸뚱아리를 전주각 만주각으로 찢어 발기고야 말 일당대 전투원들의 전백배 복수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침투하여 외부 경비 용량 소멸을 위한 과감한 전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